2009년 정리해고된 쌍용자동차 직원 153명이 낸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대법원이 정리해고가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대선 직전 쌍용차 해고자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언했던 정부 여당도 그리고 최후의 보루로 기대했던 사법부마저도 이들을 지켜주지 않는 현실. 어제 법원을 떠나면서 쌍용자동차 해고자들은 쌍용차 사태를 잊지 말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오대양 기자가 쌍용차 정리해고자들을 따라가 봤습니다. 그다 우리가 이게 봐요. 웃으면 눈물 받아진다. 이번에는 제발 눈물 좀 흘렸으면 좋겠어요. 내일을 못 살았던 것 같다. 오늘만 살았던 것 같다 생각이 있고 비로소 13일 그런 판결이 비로소 우리가 내일을 살 수 있게 된다면 진짜 가족들하고 함께 보내는 시간을 좀 이렇게 좀 여행을 좀 이렇게 좀 따라하고 싶어요. 네. 네, 그래서 정말 애들하고 집사람하고 이렇게 생각하기 좀 이렇게 여보, 갔다 올게. 다녀오세요. 그래, 알았어. 쌍용자동차 정리해고자 153명이 낸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의 대법원 선고일. 승소해 가족들과 여행을 가고 싶다는 쌍용차 해고자 이현준 씨가 평소처럼 낡은 투쟁복을 걸칩니다. 어느새 길 위에서의 싸움이 2000일이 넘었습니다. 누구보다도 간절히 이 고통의 시간에서 벗어나길 염원한 이 씨였습니다. 긴장을 달래려 웃음꽃을 피워보지만 이내 저마다의 생각이 젖어 말수가 줄어듭니다. 일단은 또 어머님께서 굉장히 또 이렇게 큰 소식을 늦게 드릴까봐 휴대폰만 가지고 다니십시오. 오늘은 네, 어머님께서 깜짝 놀라셨지만 아침에 전화해서 왜 아침에 이렇게 일찍 전한다냐 전한다냐 그래서 오늘만큼은 휴대폰 가지고 다니십시오 라고만 했습니다. 선고가 있는 13일은 전태일 열사의 44주기였습니다. 쌍용차 해고자들은 대법원으로 향하기 앞서 추모제가 열리는 마석 모란공원 묘지를 먼저 찾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준수를 외치며 선화했던 청년 전태일. 정리해고에 맞서 싸워온 쌍용차 해고자들 역시 이미 25명의 동료와 가족들을 먼저 보냈습니다. 전태일 열사 이후에도 노동자의 현실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느새 호영호재하게 된 다른 사업장의 해고자들이 이 씨의 속과 달리 모난 말을 한 모양입니다. 만나신 분들은 격려 좀 해주시던가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아까 기름전자분들은 개의치 마라. 항상 그래서 항상 그 얘기 동기들은 네. 반대로 네. 말을 해요. 그냥 그렇죠. 이렇게 네, 너무 얘기 편하다 보니까. 초발고 같이 가거든요. 야, 이거 한 병 가지고 안 되겠다. 0.0001% 대법원 선고 그 2시간 전 그 기적이 술의 힘을 빌어 네. 그간 그래, 담아뒀던 말을 하나 둘 풀어봅니다. 말고. 어, 절을 하는 마음 절을 했을 때 어떤 심정의 마음으로 절을 했는지 어? 들어갈 때는 진짜 여태까지 아, 여행도 고생했던 게 막 그냥 주방하다처럼 막 스쳐가더라고요. 아, 그때 심정을 말씀하시라 해서 근데 지금의 심정은 그냥 편안합니다. 지부장을 지낸 김정우 씨가 더 솔직한 속내를 털어놓습니다. 그 마음이라는 게
간절한 것보다 더한 게 애절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야. 양손에 좁게 하면 안 되니 넓게 정말 이렇게 모신다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야. 그래서 대법관님 정말 모시겠습니다 씨발놈들아. 한 번만 기적을 해주라. 대법원 앞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습니다. 지난 며칠간 대법원의 공정한 판결을 염원하며 2000배를 드린 곳입니다. 두근거려. 그래. 야, 의사. 너 괜찮아? 저 괜찮아요. 야, 거짓말. 간담한데? 네가 나보다 조금. 이제 정말 선고가 눈앞입니다. 다들 뭐 어젯밤 꿈 잘 꾸셨나요? 네. 그동안 우리가 한 6년의 시간을 좀 질기게 싸우고 버텨왔잖아요. 우리가 뭐 이번 오늘 판결이 바로 쌍차 문제 풀리는 건 아니에요. 또 다른 이제 출발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들 가지고 오늘 좋은 결과 함께 지켜봅시다. 법정으로 향하는 이들의 얼굴에 승리에 대한 간절한 염원이 배어 있습니다. 카메라가 저기 희망의 빛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카메라 불빛이. 지난 2월 서울 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고 해고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쟁점이 됐던 회계 조작 사실이 인정되고 사측이 정리해고를 피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했다고 보기도 힘들다는 것이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기적 같은 해고자들의 승리. 대법원까지 이 판결을 받아들인다면 다른 사업장의 정리해고 문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원심 파기환송. 아, 밀자, 밀자. 싸움은 다시 원점입니다. 우리 국민을 죽이는 자본주의 고소담이다! 이런 나라 어디 있어! 이런 나라는 없다! 범이 어디 있어! 하늘이 노래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 문제는 경영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 대법원 판결의 전제입니다. 회계 조작도 원심과 달리 인정하지 않았고 사측이 해고를 막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국회총무회 등을 통해서 밝혀진 그런 조그만 단서들을 기초로 항소심 중단 이후에서 좀 밝혀지기 시작했는데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반증했다고 생각하지만 이유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새롭게 주장 입증을 해서 사실관계를 달리하면 다른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후의 보루였던 법마저 자신들을 외면한 현실 앞에서 해고자들은 앞날이 막막하기만 합니다. 6년 동안 싸워보니까 별의별 걸 다 싸워봤는데 잘 모르겠어요. 이제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 당국 해고자들 어떻게 보도할지 모르겠고 어떤 말로 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거 함께 싸워왔던 시간들이었습니다. 6년의 시간이었거든요. 이미 다 내려놓았다던 이현준 씨도 안타까운 심정을 감추지 못합니다. 이 에너지들을 어떻게... 아, 이제는 끝내고 싶은 되게 솔직한 마음이었거든요. 솔직한 마음이었는데 또 그렇게 안 되네요. 어머니께 전해드릴 승소 소식도 가족 여행도 기약 없이 미뤄둬야 합니다. 자, 기운 내서 다시 뵙겠습니다!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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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00일 동안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왔지만 법도 정치도 이들을 외면했습니다. 지난 대선 때는 자진해서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했지만 선거용에 불과했습니다. 시간 너무 짧기 때문에 선대위원장으로 국정조사를 약속했던 여당 대표에게 쌍용차 문제는 어느새 잘 모르는 이야기가 돼버렸습니다. 오늘 그 쌍용차 해고제도 2000일 됐습니다. 좀 다시 한마디만 좀 해주시죠. 뒤에 타지. 뉴스타파 오대양입니다.